5월 1일부터 남산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국립극장에서 남산 도서관을 지나는 남측 순환로 3.1km 일방 통행 구간에 승용차와 택시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저 때부터였구나. 이에 따라 지난 91년 차량 통행이 금지된 북측 순환로와 함께 남산을 오르는 도로 모두 자동차가 주인이 아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신 남산 주변을 돌아 서울타워까지 운행하는 천연가스 버스가 도입돼 시민들이 남산에 접근하기는 보다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여긴 공원이고 시민들의 그 숨 쉬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걸어서 다니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서울타워도 새로워집니다. 지난 75년 문을 연 지 30년째 접어든 서울타워는 오는 10월까지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 공연장과 갤러리를 갖춘 종합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계획입니다. 노랑, 빨강, 파랑, 보라. 각가지 색깔을 꽃처럼 피워내는 야간 조명. 매일 밤 정시부터 5분 동안만 볼 수 있는 N서울타워의 자랑입니다. 그렇죠. 남산 하면 또 야경이죠. 그렇죠. 날씨는 추워도 야경을 카메라에 담는 재미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금가루를 뿌린 듯 곱게 단장한 서울의 상징. 꼬마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연인들에게 밤 풍경은 그야말로 황홀경입니다. 옛날보다 조명도 더 멋지고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도 더 많이 온 것 같고 남산타워 그러니까 조명이 여러 가지 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멋있어요. 지난 9일 N서울타워가 개장한 이후 남산에서 바라보는 야경에 반한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주말에는 4,000명 정도가 오시고요. 평일에는 2,000명 정도가 오고 계세요. 근데 특히나 이제 달라진 야경, 그런 조명도 좀 어둡게 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고.